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0장입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40장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또 발판이 됩니다. 요셉의 옥중 행적을 기록하지만 나중에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장소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자, 감옥이라고 했을 때는 상징되는 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감옥이라고 했을 때는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게 보통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판이 된다. 문제가 시작이 된다. 나의 고통이 전도자로 바꾸는 시작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 현장에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두 관원장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바로를 만나게 되는 중요한 장소가 돼요. 자,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 속에 너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세상의 흐름에 너무 민감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땐 요셉은 인생 끝난 겁니다. 이제는 묶인 상태예요. 죽음으로 묶였고 고통으로 묶였고 재앙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 세상 관점은 저주, 재앙이고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다. 이건 너무 큰 고통 아닙니까? 노예로 팔린 것도 고통인데.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가정충모가 됐다.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상승하는 인생인데 거기서 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 또 어떻게 해요? 무너진 인생. 근데 성경 어떻게 해요? 옥에 간 것이 잘한 것이다. 왜?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두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새로운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성경은 노예로 팔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수준이 안 되는데, 나는 인격이 안 되는데, 형편없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리에 다 접수당해서 그래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다 묶여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당장 죽는다. 사탄의 소리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성경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 싸움이에요. 렘넌트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 후대들. 이걸 키워야 되지 않겠냐? 오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간 것이 축복이다. 이게 왜 축복입니까? 성경은 축복이다 그래요. 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두 관원장, 지금 말하면 왕의 측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애굽 왕의 식탁에 술을 따르는 자입니다. 단순하게 술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왕족과의 싸움과 보복과 암살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시대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 누구냐면 경호대장입니다. 그리고 재정입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을 맡은 사람. 왜? 대부분 술과 음식 속에 독약을 넣는 일은 너무 비일비재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술 맡은 사람, 술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표정과 왕의 감정과 또 중요할 때 왕에게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왕의 자문과 국정에 대해서 논의할 정도의 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임명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어떻게 총독입니다. 총독.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총독인데 총독이 많았는데 어떤 총독이냐? 술 맡은 직책의 직책. 총독 정도면 대단한데 그게 술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술 맡은 관원장. 굉장한 권세를 누린 사람이죠. 떡 굽는 관원장,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을 거역했다. 자, 보세요. 성경은 그들이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주인과 애굽 왕 같은 의미거든요.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굉장히 중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설은 뭐냐? 왕을 독살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요셉이 갇힌 곳이다. 갇힌 곳이다.
갇히다, 꽁꽁 묶다, 손과 발을 착거로 동요맨 상태, 감옥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냥 감옥에 넣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갇혔다는 것은 착고의 메인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간원장을 섬겨라. 이 말은 보디발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 떡 굽는 관원장과 굉장히 친했다.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수종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날에 같은 꿈을 꿉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요셉의 생애 중요한 꿈이 세 번이었어요. 형들 앞에서의 두 개의 꿈, 또 오늘 두 번째 꿈, 술 맡은 관원자와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 해석.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의 꿈 해석입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예언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관원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두 관원장에게 꿈을 동시에 꿨다는 것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관원장들 생각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작업하신 거예요. 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니까 천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나이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는 3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바로 어떻게 해요? 싹이 났다, 꽃이 피었다,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 말은 한순간의 결실 과정을 다 보여준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 이거 긍정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차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단순히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끌려온 것이고 나는 무흠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이 혹 이 감옥에서 나오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가 만 2년째예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가정총무합니다. 27세 됐죠. 이제 만 2년. 즉 3년째 되던 요셉의 나이 거의 30세 되던 해입니다. 30세 되던 해 하나님이 이걸 꿈을 꾸게 해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 흰떡새 광주리는 3일 후를 얘기합니다.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
떡이다. 맨 강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자, 여러분 그 애굽의 그 생활을 그 보는 그림을 보면 바구니를 들 때 남자들은 머리에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깨에 매요. 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뭡니까? 흰떡 새 광주리 3일 후에 내 머리에, 즉 남자가 어떻게 해요? 광주를 메고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 각종 군 금식,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현직에 있을 때 흔들었던 여러 가지 군 빵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에게 가야 되거든요.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노이다.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이 새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죽음을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은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듣기에는요, 멱살 잡힐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짓 없이 전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증거할 사람들의 영적 자세입니다. 과감 없이.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마르쿠스, 마르투스, 증인, 증인. 증인은 세 가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두 번째는 법정에 출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이 법정에서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현장의 증인, 보고 들은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현장, 나의 현장에 출두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없이, 거침없이 말해야 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요셉은 지금 증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법정, 감옥이라는 법정에서 대상과는 관계없이 진실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해석하는 거 보십시오. 요셉이 대답하리 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멱살 잡힐 해석이죠. 대상이 누군지와 관계없이 사도행 1장 8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증인을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참수형 시켰어요. 참수형 당한 이 시체를 나무에 달아 버린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인다. 얼마나 큰 비극적인 해석입니까? 분노할 일입니까? 사람을 한 번 죽인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인 거예요. 참수형을 시킨다. 목을 잘라 죽인다. 그 시체를 새들이 먹는다.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취됩니다. 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입니다. 자, 바로의 생일이라 우리가 말한 국가적 축일입니다. 국가적 축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 장사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개인적인 모든 것은 다 올스톱됩니다. 바로의 생일날 백성 전체가 잔치에 동참합니다. 이때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중한 죄인을 특별 석방
석방을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범죄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처형식이 있었어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관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처형 당한 후에 시신이 나무에 매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피는 불결한 거예요. 피는 불결합니다.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입니다. 귀하지만 피가 몸 밖에 나왔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땅은요 신성시 여겼어요. 애굽인들에게 땅은 신성시 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저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내려쳤다. 거기서 티끌이 나와서 그것이 이가 됐다. 땅은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부정한 것이 있는 이 부정한 피가 밖으로 나와서 땅을 적신다. 이것은 신성시 여기는 땅을 부정케 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왜?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에 어떻게 합니까? 흘러나오기 때문에. 땅이 신성시 여겨요. 그 중범죄자들은 그렇게 처형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에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옥에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고 말합니다. 잊었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요셉의 나이가 지금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 3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3년이라는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는가? 하나님께서의 계획이에요. 그 고통. 그 착고에 묶여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3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정치범들, 또 중범죄자들이 잡범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가는 정치 현황과 또 바로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듣고 보고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을 쥐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 시간표 때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므로 술 맡은 자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시작은 노예로 팔렸지만 뭐로? 꿈 때문에. 시작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자, 이 꿈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하나가 꿈으로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꿈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하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오직 성경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 이 감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꿈 해석을 통하여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느낄 때,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과 우리의
아픔을 뛰어넘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잡는 모든 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고통 역사하심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또 우리의 가정 후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